관리를 포함해서 맞아요. 이게 좀 매너 있게 좀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니면 저런 거 있잖아요. 쓰레기 버릴 때 앞에 기계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 민증을 내가 딱 찍고 쓰레기를 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점수가 쌓이는 거야. 뭐 나중에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그럼 그 기계를 일단 개발해 보시는 게 개발해 봐야 되고 당장 착수하겠습니다. 계속 쓰레기를 막 그 친구들한테 이게 계속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. 짜고서. 아, 주민등록증을 이제 네. 도용해 가지고 저는 지금 뭐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. 뭐 아니 그렇다고 저도 아, 잠깐만요. 저도 약간 요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저기 여기 네.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. 지금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 진짜 똑똑한 사람이 저러고 있어요. 본인이 진짜 무슨 뭐 자기가 아는 것처럼 미안합니다. 이렇게 예. 책을 평상시에 많이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. 아니 여기 지금 박명수 씨를 겨냥한 법이 생겼어요. 뭐예요? 저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욕 금지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욕을 하는 사람은 1회 경고, 2회 벌금, 3회 적발 시 징역형을 그럼. 아니면은 그 욕을 하더라도 확실히 그 사과를 제대로 사과법도 있었는데 아까 전에. 사과를. 이분들 그런 얘기했지만 예. 가해자들의 처벌 그게 너무 기간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. 약하다. 저는 진짜 소름 돋는 게 어떤 기사를 보면은 그 성폭행으로 이제 프리즌에 들어갔다가 예, 예. 얼마 안 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, 진짜. 근데 또 그 형량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많이 세지도 않아요 또.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중처벌이 좀 더 세야 돼요. 무서워서 그냥 절대 그냥 그런 거 못하게끔 그냥 센 걸 해야 되는데 그냥. 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. 경찰서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했습니다. 아 대박. 이거 대박 아닙니까? 대박. 여러분 담배를 사려면 경찰서를 가야죠. 예. 범죄자를 담배 못 피네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도 담배 피기 힘들고. 대박이네. 담배 하나 살 때 그 주민등록증 검사와 그리고 지문 검사 그리고 안면 인식 다 싹 다 해가지고 확인입니다. 그러면 담배 주는. 아우 귀찮아서 안 피겠다. 진짜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오.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저 경찰 간부들 또 일할 것도 많은데. 그렇죠. 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법으로 이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예, 아이디어가 참 신선하네요. 예.